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비시즈 시간입니다. 자, 비시즈 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작품들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이 움직이는 요새 같은 게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강력한 매니건이 달려 있습니다. 게틀링건이죠. 바바바박 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은 요새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엔진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타워는요, 아주 강력한 대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달려봅시다. 따라봐라 빡빡. 요새라기보다는 뭔가 기차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 요 엔진 파트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달리네요. 이 작품 생각보다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 미니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달려! 가즈! 요새가 조금 귀엽긴 한데요. 뚜껑, 두두둥, 두두두두둥둥, 두루루루룰러. 이거 뭔가 멍멍이가 이렇게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가볍게 메인 타워의 위로가 한번 살펴봅시다. 올려주고. 대포 발사! 뽕! 뽕! 후! 타워 하나 작살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진짜 움직이는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발사! 발사! 와, 타워가 상당한데요? 한 번 쏠 때마다 네 발이 발사가 되네요. 오, 멀리 조준해서 저 집도 하나 지금 발사를 박살 난다 저. 부셔 부셔! 투가 패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앞쪽에 있는 마을 한번 부셔볼까요? 발사! 오! 아, 풍차 아깝게 안 맞았습니다. 오, 뜬금없이 위에 있는 게 맞아버렸죠? 으아, 작살 난다 아주. 슈, 이번에 앞에 있는 집들을 그대로 터뜨립니다. 뻥, 뻥.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요 앞쪽 부분에 달려있는 게틀링건의 어마무시한 위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나? 게틀링건 3, 2, 1, 파이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빠. 자, 왼쪽으로 빵빵빵빵빵빵, 아래로 검은 그대로 터뜨립니다. 야, 이거 요새 하나 있으면은 말 하나 작살내는 거 너무 쉬워. 발사! 돌려라! 뻥뻥뻥. 애들 다가오지 못하게 그대로 터뜨리면서. 와, 근데 순식간에 정리가 돼버리긴 하는데요.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밑에서 공격을 한다? 그렇다면 파이어! 괜찮습니다. 이 앞쪽에 있어도 저한테는 엄청난 파이어 브레스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적들을 그대로 불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잘 가시게 친구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요새 위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작품은요, 병맛전쟁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마차로 갑니다. 한번 달려봅시다 그러면. 와, 정신 나간 말 뭐야? 이거 컨트롤이 안 된대요? 어? 에리아, 에리아, 가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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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 헤드스핀하고 난리가 나버리네요. 이러다 내가 죽겠어. 풀어봅시다 그냥. 오, 날아간다. 슈. 진짜 거의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계속 오지게 달리네요. 그래 임마, 네 여기서 네 마음껏 뛰어놀아봐. 가즈!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하하. 오!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오 마이 갓. 한 번 더 날아보자. 이 정신 나간 말을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허허. 이 사이코패스 말이 뜨면은 모두 그냥 도망쳐야 돼요. 이렇게 너희들이 얘랑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슝슝슝슝슝. 이미 뒤에 달려있는 사람은 사망 직전입니다. 뚜뚜루루루드 피날레 뻥. 와하. 오 마이 갓. 거의 뭐 이거 불꽃 축제급으로 터져버리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작품 말이죠. 우와!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좀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느낌이 있네요. 달랄랄랄랄랄랄랄. 어허, 징그러워. 네, 맞습니다. 그냥 좀비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두 채로 뛰어다니는 런닝 좀비입니다. 오우야, 이거 뭐 좀비 떴다 하면은 애들 다 도망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와, 안에 이런 뼈나 무슨 내장 같은 게 또 달랑달랑 거리는데요? 꽤나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고기 내놔. 고기가 먹고 싶어. 우리 좀비가 배가 좀 상당히 고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먹이를 주러 한번 가봅시다.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 내놔. 고기 반찬. 우와, 고기 반찬을 먹으러 가봅시다. 안녕? 안녕? 와,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진격의 고인 같지 않나요? 좀비가 배가 많이 고프니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안녕 친구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뒤로 가면서 랄랄랄랄랄랄라. 하하하. 오. 랑랑랑랑. 내려와 내려와. 허허허. 어, 징그러워. 어, 지금 일단은 팔의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잘 달리는데? 이걸로 모자라 고기가 더 필요해. 우리 휴지 좀비가 이걸로는 아직 배가 덜 찼나 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좀비야, 밥 먹자! 먹이다! 어, 저 앞에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들이 잔뜩 있군요. 룰루라. 와우. 뜯어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마. 곱게 내 먹잇감들이 되어라. 먹잇감이 굉장히 많아서 행복해하는 좀비입니다. 올라, 왕왕왕왕왕왕. 이야, 우와. 근데 한쪽 팔이 일단 날라가도 굉장히 잘 달리네요. 역시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배가 좀 차는 것 같습니다. 짜자자. 이걸로 모자라. 더 내놔, 더. 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좀비인 것 같군요. 아, 너무 배고픈 마을이지. 이제 인간의 마을까지 도달한 우리 좀비군이군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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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뭐 왜 이렇게 단단해요? 역시 엄청난 생명력을 지닌 좀비의 위력 같습니다. 팔이 다 날라가도 금방 회복돼요. 샥샥샥샥샥.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자, 뒤집어주고. 휴지 좀비, 시텀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넌 팩이다. 야, 잘 가라! 아디오스! 와, 폭탄을 맞았는데도 엄청난 생명력의 휴지 좀비입니다. 달려. 와, 다리가 날아가도 끝까지 움직이는 어마무시한 좀비의 위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이시즈 엄청난 작품들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심박한 작품들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이리 와 오세요. 안녕하세요. 뿅뿅뿅. Ha ha ha!